그러면 목이 이렇게 들면 이게 목도 열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흡 여기다 힘주는 거예요. 가능하면 시작할 때 노래할 때도 야 오늘 너 내 말 잘 들어줘야 돼. 나 도와줘. 하게 되죠. 목 들고 숨 쉬고. 숨은 어디로 들어가지요? 코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죠? 폐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학가들은 숨쉼과 동시에 횡격막에 팽창을 해요. 배가. 근데 마치 복식호흡하라고 해서 배를 팽창을 하잖아요. 여기에 힘 때문에 목에 힘이 더 들어와요. 절대 숨은 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. 폐. 가슴으로. 그러니까 저희가 등산을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쉬어요. 그렇지 않죠? 이러잖아요. 폐로 들어가잖아요.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목 이렇게 조명 받으시고 어깨 내리시고 폐로 숨 쉬고 그 숨 쉬는 에너지를 내려주는 거예요. 아래로 빡빡빡. 그래서 아래 힘 쓰는데 여기로만 내리지 말고 약간 이제 여성이니까 약간 앞장다리 하면서 앞굽에 에너지를 분산하고 이쪽을 열어주면 조금 더 우아해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이제 이렇게 자세를 보세요. 아무도 없어요. 최면 그렇게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. 최면 하세요. 아무도 없어요. 사랑이 아 사랑이 와 사랑이 너무 멀어 숨 쉬세요. 올 수 없으면 내가 갈게. 머리 보세요. 감춘하세요. 말 한마디 여기 보세요. 내가 만나도 알고 잡으세요. 어째 서로